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 뜻을 물어보신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이 성도의 궁극적 목적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온전하게 창조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온전치 못한 자가 온전하게 되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면 완전한 상태, 흠이 없음,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것,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온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같이 온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봇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은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로봇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의 헌신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죠. 참된 사랑, 참된 헌신,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로봇가 나만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를 사랑해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런 자유의지를 주어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여자나 골라서 너는 오늘 나에게 수청을 들라. 그래서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수청을 든다고 한다면 왕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하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섬김과 헌신을 기다리시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늘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늘 고민이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버지 성품을 닮아 온전해지기 위한 우리의 모습. 저는 빌립보서 4장에서 오늘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방법이 아닐까. 제 수준에선 그렇네요, 목사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카카오톡 익명 상담방으로 오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